지난 시간에는 치매 극복의 희망, 뇌가소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뇌가소성으로 인해 기적같이 병을 이겨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가소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반쪽 뇌의 기적, 캐머런 모트 이야기. 3살 때부터 뇌전증을 앓았던 캐머런 모트는 잦은 발작으로 쓰러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뇌전증 발작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른쪽 대뇌 방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는데요. 뇌의 반쪽인 오른쪽 뇌가 제거되어 왼쪽 얼굴과 팔다리에 마비가 생겨 평생 반신마비로 누워 지내야 할 것처럼 보이던 캐머런은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결과 6살이 되어서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학교도 잘 다니고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머런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뇌를 자극하는 꾸준한 재활치료로 새로운 시냅스가 빠르게 형성되어 제거된 오른쪽 뇌가 했던 역할을 왼쪽 뇌에서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신경가소성 때문인데요. 신경가소성이란 두뇌가 괴사된 뇌세포를 다시 생성하진 않지만 신경세포 간의 연결고리인 시냅스를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시켜 손상된 세포의 기능을 다른 건강한 세포가 대신하여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뇌에는 스스로 발전하여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뇌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런던 택시 기사의 뇌는 다르다? 런던 대학의 한 연구팀에서는 런던의 택시 기사의 뇌를 조사해 본 결과 기억에 관여하는 뇌의 중요 부위인 해마가 일반인들과 비교해 더 커져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운전 경력이 오래될수록 해마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해진 노선만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매시간 새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 택시 운전은 두뇌에 새로운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게 되어 신경가소성이 증대되고 해마의 신경세포수가 늘어나 부피가 커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두뇌를 바꾸는 두 가지 비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